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 했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 거 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첫째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25페이지 보면 국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첫 번째 뭐 나와요? 광역 도시계획 나옵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 거기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돼요.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광역 계획권에다만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예,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일반 계획이라고요, 특수 계획이라고요? 특수계획이다. 자, 2번 도시군 계획이라고 나오죠. 도시군이니까 특광 시군을 얘기하고 여기에 관련된 두 개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군 기본계획, 거기다 줄 그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거기다 줄 그시면 되고, 그래서 3번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고 4번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죠. 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 지침을 받아서 특광시군을 개발, 정비, 보전,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다음에 다섯 가지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넘겨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가 개도시수, 이거 뭐라 그랬죠?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계획. 세 번째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이다 이거죠. 지구단위계획이란 일부죠. 일부를 복합개발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기능 증진시키고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면서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뭐라고요? 지구단위계획, 복합개발 이렇게 된 거죠. 기반시설은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다음에 일곱 가지 시설을 얘기하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렇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기본적 개념이고 도시군 계획시설은 특수시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해야 된다? 결정해야 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이죠. 특수시설인데 광역 그러면 둘 이상의 시군, 이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광역시설이고요. 자, 옆에 10번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고, 자, 요 11번, 요거는 처음 하는 건데,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무엇을? 도시군 관리계획. 거기다 줄을 딱 그어놓으시면 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예, 국회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정비 사업 있죠?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 그것 좀 잘 알면 되겠고, 용도 지역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용도 지역이란 두 번째 줄 끝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뭐라는 거예요? 용도지역.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용도지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도, 간, 농, 자. 여기까지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쵸? 자, 용어, 지금 배운 이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쭉쭉 넘기세요. 이제 넘기면 페이지 35페이지. 자,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나오죠? 예, 넘겨보세요. 광역 도시계획 넘기면 36페이지. 법적 성격 위에 두 번째 줄 위로 올라가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맞아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따라서 얘는 장기적 계획이죠. 그러니까 비구속적 계획이라 법적 성격, 자,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옆에 그러면 3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뭐부터 지정해야 돼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둘 이상의 인접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죠. 예, 넘겨보세요. 그래서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이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누가 지정하고? 국장이 지정하고, 인접하는 둘 이상의 시군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누가 지정한다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럼 옆에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특수계획으로 수립해야죠. 그래서 얘는 특수계획이라 공동수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누가?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록? 3년이 지나도록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다 없다? 없다면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누가?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고요. 마찬가지지 밑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누가 수립한다고요?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 전체에 걸쳐서 수립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KTX 같은 거 맞죠? 이럴 때는 국가계획으로 설치해야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밑에 수립권자와 승인권자의 공동수립 이렇게 나오죠?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원래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같이 좀 수립해 주세요 부탁하면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고. 그럼 마찬가지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장관님한테 함께 수립해 주세요 부탁하면, 요청하면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기세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광역도시계획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동으로 수립하려면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시장군수,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더라 안 이루어지더라? 안 이루어지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동으로 수립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럴 때는 뭐를 신청하라고요? 조정을 신청합니다. 뭐를 신청하라고요? 조정.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럼 누구한테 조정을 신청할까? 장관한테. 시장군수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럼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뭐를 신청한다? 조정을 신청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 수립기준 나오죠? 자, 행정계획의 수립기준은 다
장관이 정해줘요. 그냥 하나 딱 알아두세요. 행정계획의 수립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 장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누가 정해줍니까? 국장이 정해줍니다. 얘는 장기적 계획이니까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될까요? 포괄적으로 수립해야 될까요? 포괄적이라고 그랬잖아. 3번이죠.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라. 맞나요?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자, 이제 얘 광역도시계획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수립하려면 제일 먼저 뭐하고? 기초조사. 넘기세요.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뭘 통해서? 공청회. 맞아요? 그래서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 듣는다. 맞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 듣죠? 들어서 수립하면. 자, 넘깁니다. 이제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니까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도지사. 만약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장관한테 승인받아야죠. 자, 이렇게 승인해주기 전에 거쳐야 되는 게 뭐라고? 협의, 심의. 맞아요?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장관님은 누구하고 협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쭉 나오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3페이지 7 아래 봐봐요. 장관님이 승인했다면 승인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줍니다. 시도지사에게 보내줘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시도 공보에 뭐하고? 공고하고 일반이 며칠 이상?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 넘겨보세요. 도지사가 승인했다면 관련 서류를 누구한테 보내주겠어요? 시장 군수. 그러면 시장 군수는 지자체 공보에 뭐하고? 공고하고 며칠 이상?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거.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 모르는 것 같네. 자, 여기 봐요. 광역도시. 그러니까 책 안 보고 공부하는 게 얼마만큼 행운인지 아셔야 돼. 됐어요? 책 읽기 시작하면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광역도시계획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 어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에 장기발전 방향 제시해 주는 계획이죠. 광역이니까 둘 이상의 시군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이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광역계획권은 국장이 지정하고 이 둘 이상의 시군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누가? 도지사가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고요.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에 장기발전 방향 제시해주는 특수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죠. 얘는 특수계획이니까 어떻게 수립한다고? 공동수립.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누가? 시장 군수가. 아이고, 진도 못 나가게 생겼네.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누가?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수립하려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이뤄야 되잖아. 협의가 되면 공동 수립하는 거, 이렇게 협의 되면. 근데 협의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럼 공동으로 수립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뭐 하라고요? 조정을 신청하라고. 시장군수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시도지사면 장관에게. 맞아요? 이해하셨어? 이게 이런 거예요. 줄여서 얘기해주면. 그 다음에 이자들은 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수립해서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록 수립해서 승인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럼 이자들은 수립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도로 설치하는 그 목적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니까 누군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안 하더라
이러면 지정한 자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가 수립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들어간다? 단독 수립으로 가는 거죠. 시장군수가 수립 안 한다고 하면 됐어요? 누가? 도지사가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수립 안 한다고 하면 누가 하라고? 장관이 수립해라. 이해하셨냐고? 네. 나머지는 안 해. 기초조사, 공청회, 의회 의견 듣기. 맞아요? 시장군수가 했으면 도지사한테 승인, 시도지사가 했으면 장관에게 승인, 협의 심의 거치는 거 다 했잖아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수립한 자에게 보내줘요. 수립한 자에게 보내주면 여기 관심 있는 주민 전문가들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알아야 되잖아. 이자들이 볼 수 있도록 지자체 공보에 공고하고 며칠 이상, 30일 이상 열람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얘네들은, 얘는 특수계획이죠. 그 도로 설치해줘야 되는 그 목적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도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야 돼, 지금. 타당성 검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목적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되는 게 있다고 없다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오해의 X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단독 수립으로 간다고. 그거를 해야 되니까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공동수립이 원칙이잖아. 그러면 서로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된다고 안 된다고?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수립은 하겠다는 얘기인데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장에게 뭐를 신청하라고? 조정을 신청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예, 출발점은 이거를 알아둬야 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특수시설, 특수계획이라고 그랬죠? 예,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특수계획이라 어떻게 수립한다고? 공동 수립한다. 요거를 좀 잘 알아두시라고. 이해하셨어요? 자, 뒤에 문제도 나오고 그러죠? 뒤에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OX 문제도 나오고 나오죠? 여러분 꼭 풀어보세요. 꽉 풀어봐. 네, 아유,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책 펼치고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 봤어요. 네, 깨끗해 책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풀어보라고 얘기를 해야지 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라고? 도시군. 그럼 도시군이 어디야? 특별시, 광역시, 시군. 여기에는 뭐 자치시, 자치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광시군에, 맞아요? 우리 이렇게 배웠어. 지난 시간에 이 특광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맞아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계획이라고. 무슨 계획이라고요? 여기에만 한정된 지역계획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거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특광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이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종합계획이다. 맞아요? 종합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지역계획이니까 누가 수립한다고? 누가? 특광, 시장, 군수만 수립한다. 맞아요?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된다, 안 된다? 장관은 수립권자가 된다, 안 된다? 기억나요? 정말 요거 기억나? 아유, 다행이네. 다행이야. 난 또 모르는 줄 알고 난 너무 가슴이 아플 뻔했어. 자, 가봐요. 48페이지. 자, 그거 배운 거 기억하고 책에 어떻게 써있나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의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종합계획입니다. 맞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되는 계획? 지침이 되는 지역계획입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얘도 지침 정해주고 장기적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특수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계획. 맞아요?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뭐 돼야 되는데? 부합돼야 되는데, 부합되지 않으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게 밑에 3번 나오는 거죠? 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중에 박스에 1번에 줄을 쫙 그어놓으면 되지. 지역적 특성. 거기에다만 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왜 지역계획입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무슨 뭘 살려서?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넘기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행정계획의 수립기준 다 누가 정해준다 그랬지? 장관이 정해준다고 우리 약속하기로 했잖아. 좀 전에. 그쵸? 여러분 여기 봐봐. 자, 너무 책에다 연연하지 말고 행정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고? 장관. 약속해? 까먹으면 안 돼? 자, 행정계획의 수립기준 다 누가 정해준다고? 장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누가 정해줘? 장관. 장관이라니까? 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누가 정해줘? 장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누가 정해줘? 장관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 기준은? 어? 지구단위 계획. 계획이잖아. 수립기준 누가 정해줘? 됐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 장관.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적 계획이지.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돼? 포괄적으로 수립해야 돼? 장기적 계획은 구체적이야? 포괄적이야? 그거 나오겠지? 2번, 박스에 2번에 보면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수립하라고?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되도록 기준을 정해줘라.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요? 자, 옆에 있지. 누가 수립하는 거라고? 누가 수립한다고?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돼? 뭘 또 장관이 수립해. 아이고. 기준 정해주는 건 장관이고, 행정 계획은 여기, 어디에 대한 계획이니까.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누가 수립하는 거야? 특광, 시장, 군수가 수립해. 맞아요? 도지사나 장관은 수립한다고 못한다고? 이해하셨어? 근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의 조그만 시군이라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지? 그게 어디라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박스에 있잖아. 박스에 1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찾으셨어? 좋아요. 옆에 2번 아래. 자,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연계 수립할 수 있다 그랬지? 이럴 때는 포함되는 시장군수와 미리 뭐하라고? 협의. 지난 시간에 했잖아. 넘기세요. 자, 얘네들도 이제 행정계획이니까 수립해야지. 수립하려면 제일 먼저 뭐하라고? 기초조사.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듣는 방식이 뭐라고? 공청회. 그 다음에 의회 의견 들어서 수립하지? 예, 수립했으면 결재 맡아야 되잖아요. 승인이죠. 시장 군수라면 누구한테? 도지사.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다면 장관의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얘네는 무슨 계획이니까?
지역 계획이니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는 스스로 뭐 한다고? 확정. 그러면 승인이나 확정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건 뭐고? 협의, 심의. 됐어요? 이거 아까 광역도시 계획할 때도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승인해줬어. 그러면 도지사는 서류를 시장군수한테 보내 안 보내? 보내. 그러면 시장군수는 지자체 공보에 뭐하고? 공고하고. 며칠 이상 열람한다고? 30일.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확정했지? 그럼 자기가 직접 뭐하고? 공고하고. 며칠 이상?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 그러면 기본계획도 공부 다 한 거지?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계획이라서 얘는 타당성 검토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있다고? 몇 년마다? 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랬어요? 공법이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해줬어? 뭐니까? 공법이니까. 공법이니까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왜? 공법이니까. 다섯 글자잖아. 공법이니까. 이해하셨어? 몇 년마다? 5년. 이거 안 했구나? 예. 핸들 뭐 기억했겠어요? 지금 이런 거 지난 시간에 한 거 한번 쭉 정리해 주는데도 지금 긴가민가 하는 것 같은데 뭐 한들 뭐 지금 처음 했습니다. 예. 왜? 공법이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고요.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왜? 근데 특수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있다고 없다고? 좋았어요. 잘 외웠어요? 예. 아이 나 고마워 죽겠네. 옆에 또 OX 문제하고 문제 나오죠? 여러분 꼭 풀어봐야 돼, 이 문제. 꼭 풀어보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야. 자, 이제 이것도 지워, 이렇게. 자, 얘는 공동 수립, 이렇게 써줄게.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고, 얘는 특광 시장군수만 수립하는 거야. 맞아요? 여기 지역계획이고, 얘는 특수계획이니까. 이 말 속에서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얘는 얘의 뭘 받아서? 지침을 받아서. 맞아요? 예, 국토를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야, 여러분. 이해하셨어?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일반적으로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그렇죠? 도시군을 개발하고 정비하는 것도 개발하는 거지. 개발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다음에 다섯 가지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의 종류는 딱 네 가지 있다 그랬지. 그게 뭐라고? 개, 도, 시, 수. 개가 뭡니까?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근데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나중에 여쭤보세요. 예. 네. 문행인지 아시죠? 쉬는 시간에. 예. 네. 혼자 때문에 진도 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문행인지. 물어보세요. 뭔데요? 뭐 물어보시려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서울숲에서 지난 시간에 쓰지 말라고 다 했었는데 복습을 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예. 계속 지난 시간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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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예예. 어떻게 따라와야 되나 해갖고. 아, 책에 여기서 지금 책 보고 줄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책 보면서 줄을 그세요. 그러면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개도시스 있어요. 자, 요거를 지정하고 뭐 하는 거? 변경하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뭐죠? 기반 시설을 뭐 하는 거?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기 위한 계획.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도시 개발 사업. 또는 뭐에 관련된 거? 정비 사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는 특수개발과 관련된 뭐가 있다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뭐에 관련된 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예요. 그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페이지 60페이지 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의의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어디를 특광 시군을 뭐하기 위한 거다?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옆에 박스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2번 개도 시수. 개도 시수를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 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뭐하기 위한 거다.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라 구속적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밑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관계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의 지침을 받아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의 모델에게 부합되게 수립해라. 얘가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니까 맞아요? 예.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의 모델에게 부합되게 수립해야 한다. 그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관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나오죠?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거네.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의 모델에게 부합되게 수립해라. 맞아요? 네, 그거 알면 되고요. 2번 수립 기준은 기준 정해주는 거죠.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 장관. 그래요. 우리 아까 행정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 장관.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지역에 따른 차등 위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등이라는 게 뭐지? 차등이라는 게 다르게. 여러분 여기 봐봐.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을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이런 그 다음에 저 지방의 조그만 도시마다 인구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면 개발 규모는 개발의 규모는 균등해야 돼? 차등을 두고 해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게 차등 위반이에요. 그래서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도시, 농산, 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런 도시마다 어떻게 하라고 차등을 두어서 위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야.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얘의 지침을 받아서 얘에 부합되게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맞죠? 근데 얘를 좀 빨리 위반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을 어떻게 위반해야 된다고요? 빨리 조속히 위반해야 한다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동시에 같이 함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3번 얘기예요. 동시 위반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기세요. 자, 얘네들도 행정계획이니까 수립해야지. 수립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누가 얘의 지침을 받아서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원칙 누가 위반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위반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연계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연계 수립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럴 때는 포함되는 시장 군수와 미리 뭐 하라고 그랬어? 협의하라고 그랬어. 얘는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니까 연계 수립할 때 협의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에 지침을 받아서 이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도 연계 수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계 수립해야 합니다. 근데 얘는 구체적으로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개발하기 위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개발하기 위한 것. 그래서 남의 시군에 있는 토지도 내가 개발하겠습니다. 혼자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연계 수립해야 된다면 서로 시장 군수가 모여서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뭐하거나,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또는 협의해서 둘 중에 누가 수립할지를 정해라. 입안할 자를 뭐하라는 거예요? 정하면 되더라.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가봐요. 그게 원칙적인 입안권자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맞아요? 근데 보충학습 나오죠?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나오잖아요. 자, 이럴 때는 자 어떻게 되느냐. 박스 입안권자 나오죠? 원칙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질 아랫줄 협의해서 공동으로 모하거나 입안하거나 찾으셨어요? 박스에 입안하거나 또는 입안할 자를 모하라고요? 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또는 입안할 자를 정하면 되는데 협의가 돼야 안 돼요? 협의가 안 돼서 입안할 자를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게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했어. 그러면 누가 입안할 자를 지정해 주면 될까? 도지사가. 근데 만약에 그 시군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누가 입안할 자를 정해준다고? 국장이. 그게 밑에 나오는 거예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누가? 도지사가.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누가? 국장이 입안할 자를 모여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모여 주라고요? 고시해라. 이해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봐봐. 너무 쉬운 거야.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계획이라 시장군수가 수립해요. 그래서 얘의 지침을 받아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입안해야 돼? 시장군수. 근데 기본계획이 연계 수립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얘는 지침을 정해주는 거니까 연계 수립할 때는 포함되는 시장군수와 뭐만 하면 돼? 협의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침을 받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그 시군을 개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포함되는 시군의 협의만 거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렇게 연계 입안할 때는 해당 시장군수가 모여서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하면 된다. 이해하셨어? 예, 이런 거는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지워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 봐봐. 이번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 어느 거에 지침을 받아서요?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합니다. 그러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걸 지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둘 이상의 시군과 관련되면 예외적으로 그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한다고?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이 광역도시계획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거에 지침을 받으면 그러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지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입안할 수 있다고? 국장도 입안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2번 옆에 7 아래 보면 예외 장관님도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옆에 박스에 나와요. 기억번 보니까 뭐와 관련된 거면 국가 계획과 관련되면 니은번 둘 이상의 어디에 관련되면 시도에 걸치는 경우라면.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밑에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역번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서 시, 군 맞잖아. 됐죠? 네.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자, 이렇게 위반을 했다면 이거를 결정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얘는 구속적 계획이라 결정권자가 못 가지한다. 고 시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장 군수니까 누구한테 결재를 맡아야 돼? 도지사. 맞아요? 예, 그래서 도지사급이 결정권자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는 자기가 직접 뭐 하면 되고? 결정하면 되고. 맞아요? 자, 대도시는,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누구라고?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라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게 나옵니다. 원칙, 결정권자 원칙 누구라고?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맞나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 도지사가 어떻게?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자, 대도시의 경우라면 대도시 시장이 직접 뭐 한다고요? 결정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넘겨보세요. 중요한 것도 하나 나오네. 단, 시장 군수가, 누가요?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뭐와 관련된 거? 자신이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 시군의 일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거죠. 예? 시장 군수가 우리 시군의 일부 토지를 내가 복합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위반한 거면, 맞아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결정하라고? 시장 군수가 결정해라.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또 장관이 결정해야 되는 경우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외웠었는데, 자,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개, 수. 개는 누가 결정하고? 국장. 수는 해장. 맞아요? 개는 누구라고? 국장. 수는 해장.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개, 수 빼고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고 그랬어? 시, 도지사.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할 때는 다 여기에 부합되게 지정해야지. 그래서 개수 빼고 나머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거는 다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어? 시, 도지사. 또 올 때 시장 군수야.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그쵸? 누가, 공법상 지역, 지구, 구역은 다 누가 지정한다고? 시, 도지사. 다만, 개는 누가? 국장. 시는, 아, 수는 해장. 요거 뺀 나머지 지역, 지구, 구역은 다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도 지난 시간에 한 거 기억날지 모르겠네.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돼. 농업진흥지역. 맞아요? 누가 지정해? 시도지사. 개수 빼고는 다 누가 지정한다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해. 정비구역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 됐어요? 개만?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 나머지는 다 누구라고? 그런 거 지난 시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억 못하죠?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잘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 행정계획 위반하는 거 아니야? 위반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기초조사하라고. 뭐 하라고요? 기초조사.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초조사라는 건 다른 거 아니야. 그 도시군의
기후는 어떻고 토양은 어떻고 인구는 어느 정도 되고 교통,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런 것 외에도 얘는 개발하기 위한 거니까 개발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별도로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이 기초조사 내용에는 별개로 환경성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분 여기 봐봐. 용도 지역은 어떻게 지정한다고 그랬지? 토지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특성.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토지의 특성을 파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뭐냐면 토지 적성 평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는 별개로 모두 포함시키라고 환경성 검토와 토지 적성 평가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페이지 67페이지 나오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 추가할 사항이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환경성 검토와 두 번째, 뭐가? 토지 적성 평가를 포함시켜라. 찾으셨어? 찾았어요, 진짜? 네.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그 밑에 보니까 이것들이 다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되게 쉬운 거야. 환경성 검토를 왜 포함시키라 그래? 개발을 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지 안 하는지 미리 검토해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는 왜 하는 거야? 이게 개발할 토지인지 보존할 토지인지 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봐요. 개발을 해. 토지를 개발합니다. 정비도 토지를 개발하는 거죠? 개발을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 환경까지 고려한 개발을 해. 환경까지 고려한 개발을 한다면, 맞아요? 여기 이거 개발할 토지야 보존할 토지야 구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치지 않을지 이거를 고려해서 개발을 하니까 이거 별도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할 때는 이거 전체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 이런 개발이 이 중에 어느 거야? 예잖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무슨 개발하는 거라고? 복합 개발. 무슨 개발? 뭐? 기능, 미관, 환경. 맞아요? 기능, 미관, 환경이 조화로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야?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관련된 거면 환경을 고려한 개발한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거 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다 생략할 수 있다고. 이해하셨어? 정말? 자, 두 번째는 여기가 개발해야 될 토지야. 그냥 개발만 한데 환경을 고려한 개발 이런 얘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개발을 할 토지로 정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 얘기는 토지 적성 평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 개발할 건데? 이미 개발 가능한 토지로 정해졌다니까? 예? 그럼 이 토지는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이거 고민할 필요 있냐고, 없냐고? 없지. 그러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됐다는 얘기는 토지 적성 평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이 개발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냥 이럴 때는 환경성 검토만 하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 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 다른 법률에 의해서 환경 검토했어. 다른 법률에 의해서 뭐를 했다고요? 환경을 검토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환경성 검토할 필요 있어, 없어? 뭐만 하면 돼? 토지 적성평가만 하면 되지.
이해하셨냐고. 정말? 그래요. 기초조사 등의 생략에 박스 나오죠? 2번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저승평가 이 세 가지가 다 생략할 수 있다. 다 뭐와 관련되냐?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맞아요?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3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맞아요? 넘겨봐요. 4번 뭐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맞잖아? 이럴 때는 다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적성평가만 생략되는 경우가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여기는 환경성 검토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첫 번째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은 주거지로 개발할 토지, 상업지역은 상업지로 개발할 토지, 공업지역은 공업지로 개발할 토지. 이미 개발할 목적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토지의 특성이 파악이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토지적성평가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됐어요? 여기에서 뭐만 하라고? 환경성 검토만 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냐고. 그 다음에 4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했다고 안 했다고? 그럼 여기는 환경성 검토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뭐만 하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고.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거 외우면 못 맞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셨어? 자, 얘는 뭐 하기 위한 거니까? 개발하기 위한 거니까. 뭐 하기 위한 거니까? 개발하기 위한 거니까 입안할 때, 기초조사할 때 별개로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 평가를 포함시켜라. 이해하셨어? 근데 얘가 통째로 다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하는 거라면 다 생략할 수 있다. 그게 뭐라고? 지구단위 계획. 이거 우리 개념정의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했잖아. 그쵸?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할 때는 이거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개발만 하는 곳이다? 그러면 토지적성평가는 할 필요 없지만 환경성 검토는 해라. 맞아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했다. 환경성 검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해라? 토지적성평가만 해라. 아시겠냐고?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저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 다 풀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초조사 했으면 얘는 주민의 의견 들어야지. 근데 얘는 구속적 계획이니까 공청회가 아니라 뭐라고? 공고 열람. 뭐라고요? 공고 열람. 이해하셨어? 그게 69페이지 나오는 거야. 공고 열람. 맞아요? 맞잖아. 공고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거쳐서 의회에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용도지역하고 기반시설이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변경하기 위한 거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있죠? 요 두 가지의 경우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건 지방의 의견 듣지 않아도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아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법의 규정을 받는 거지 국회법 적용을 받지는 않아요. 정비사업은 정비법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한 거니까 그 법의 규정을 따르는 거지. 됐어요? 국회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뭐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하고 기반시설이다. 앞잡다면 뭐라고? 용기. 용기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라.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넘겨보세요. 자, 진짜 중요한 거 나와. 3번. 입안을 뭐 할 수 있다고? 제안. 아이고, 이거 해주는데 한 시간을 넘게 걸리네. 자, 여기 보세요. 진도 못 나가게 생겼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 여러분. 공법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 공부 좀 해주셔야 돼. 안 해주면 못 나가. 자, 주민은
일반 사회는 행정개혁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정개혁은 누구만 수립한다? 행정 주체만.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그거잖아. 행정 주체만 행정개혁 수립하죠. 따라서 주민은 행정개혁을 수립할 수는 없지만 행정개혁을 수립할 수 있는 자 있죠? 이 자에게 이러이러한 행정개혁 중 수립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아무거나 제안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아요? 여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제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을까? 용도지역은 뭐에 따라서 지정된다고 그랬어?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지정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내 토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땅값이 낮아지고 됐어요? 값어치가 없으니까 제가 대전 광역시장 찾아가서 내 토지 좀 상업지역으로 좀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들 들어줄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왜? 토지의 특성에 따라 지정되는 거기 때문에 부탁한들 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제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느 거를 해줄 수 있느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련된 거 있죠? 우리를 위해서 도로 좀 설치해 주세요. 이런 거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법, 정비사업은 정비법. 이 법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제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복합개발해 주세요. 뭐와 관련된 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요 두 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요? 앞잣다면 기지. 기지만 제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봐봐. 이거는 외울 거 아니야. 주민은 행정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수립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을 뿐이다. 맞아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이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하나의 개념을 안다면 당연히 뭐야? 기지야.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기지겠죠? 한번 잘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자, 요거를 갖다가 그러면 입안해 줄게요? 해주지 않을게요? 결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며칠 내에 알려줘야 되냐면 45일이야. 며칠이라고요? 45일 안에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회 안에서 며칠?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기지에 관련된 걸 입안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봐. 공법에서 비용의 부담은 들어가는 돈 있죠? 돈은 더치페이야. 무조건 되고. 무슨 페이라고? 더치페이가 뭐예요? 내가 먹은 거 내가 내는 거죠? 예? 그러면 공법에서 들어가는 돈은 하는 사람이 내는 거야. 국가가 하면 국가가. 지자체가 하면 지자체가. 일반 사인이 하면 사인이. 돈 내는 거야, 이렇게. 더치페이가 원칙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한 데 들어가는 돈은 누가 내야 돼? 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하는 자가 내는 게 원칙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자가 부탁해서 입안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원래는 입안 결정하는 자가 그 돈을 내는 게 원칙이지만 제안한 자와 협의해서 그 입안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 제안한 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특례를 인정한다고. 이건 어디나 다 똑같은 거야.
자, 여기 봐요. 하나만 알아도, 자, 공법에서 돈은 누가 부담한다?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제한에 의할 때는 제한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더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반의 제한 다 공부한 거예요. 주민은 자 일정한 도시군 관리계에게 이반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박스에 나오죠?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겁니다. 맞죠? 자, 반영 여부 알려주래요. 며칠 이내에 45일 이내에 맞아요? 비용 부담은 원래는 이반 결정하는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한자와 협의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물어볼게. 이거 한번 물어볼게. 이자가 이반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을 해, 부탁을 해. 왜 부탁합니까? 부탁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쵸? 아, 그냥 심심해서 부탁합니다, 심심해서. 내 욕심에.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아, 맞아, 죽어요, 이거. 공법에서는. 아예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그냥 제안합니다.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안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래서 제안서에는 타당한 근거. 왜 내가 이거를 제안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돼, 안 밝혀야 돼? 밝혀야 돼.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봐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련돼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뭐냐?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다. 문장인지 알아요? 그러면 페이지 70페이지 2반 제안에 보면 굵은 글씨로 써 있잖아. 제안서에는 맞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뭐하라고? 첨부. 왜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관리서를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뭐다? 제안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어? 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 제안은. 이해하셨어? 꼭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네. 아유, 결정 절차는 아직 하지도 못했네. 예, 네. 그쵸? 네.